저 합격이에요? 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원장 선생님 자리를 빼앗았어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열매니저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열매니저 나오려고 샵에 가고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비가 폭우처럼 엄청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곳에 오자마자 이렇게 날이 갠 거 있죠? 날씨 요정. 저 오늘부로 날씨 요정이에요. 기분이 좋아. 어머, 어머, 어머. 무슨 사연이지? 츄 열매니저 나나님. 안녕하세요. 더후르츠 실용음악학원 원장 신한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다음 주에 학원에서 학생들이 기부 콘서트를 여는데 퍼포먼스를 전수해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누가 지금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 분야가 왔네요. 아야야야, 이걸 이렇게 힘있게 오늘 사연을 부셔보겠다. 실용음악학원 다니시는 모든 분들, 제가 오늘 퍼포먼스 한 수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아, 사장님을 만나러. 엄청 뭔가 어리신 분들이랑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 실용음악학원 처음 와봤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사장님! 사장남! 안녕하세요. 너무 버릇없게 들어와서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여기 앉으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요, 사장님. 네. 그 사연 종이를 받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거 보고 네. 오늘 퍼포먼스 1일 티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후다닥 이 굳은 날씨를 뚫고 제가 달려왔어요. 그 이제 기부 콘서트를 하거든요. 매년 기부? 공연을 하는데 그 노래는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퍼포먼스, 아. 이런 무대 매너. 아. 아, 너무 부족해요.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도와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편지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일일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네.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저의 이력서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특기, 네. 붓기, 어디? 아, 놀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 크기라는 거는 이렇게 쩌렁쩌렁하게요. 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악기 같은 것도 다를 줄 아는 거 있으세요?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 피아노. 진짜요? 네. 지금도 피아노 이렇게 치시거나? 전혀요. 아, 전혀? 네. 제일 자신 있는 분야가 어떤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춤 쪽이. 춤 쪽이? 조금. 아, 근데 저 약간 지금 갑자기 상담받으러 온 느낌. 약간 이렇게 등록하시겠죠? 어, 저 합격이에요? 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테스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요? 전공이 또 드럼 퍼커션이에요. 드럼이요? 네. 저의 드럼 연주에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실기 테스트를 오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보여드리면 그쵸? 될까요? 한번 드럼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네, let's go. 우와, 우와, 우와. 우, 아. 아. 쫄았어요. 어, 너무 잘하시는데? 아, 저 하면 될까요? 네. 아, 진짜요?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너무나도 그런 것도 요구했는데, 원했는데 아, 정말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나 보였나요? 너무 신나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텐션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거의 무신 직전 왔습니다. 무신 직전이에요, 지금. 어머,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 친구부터, 아, 여기 슬쩍 이렇게 앉아서 해야겠다. 지금 원장 선생님이 저를 맡겨놓고 가셨거든요. 착착착착착착착. 잘 한번 튕겨볼까? 자, 들어가 볼게요. 와우! 어머! 뭐지? 나 갖고 있던 피아노 같은데? 자, 이 위에도 먼지를 이렇게 팍팍팍 떨어주셔야 되고요. 자, 어머! 아니, 지금 청소를 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 나의 임무. 1대1 상담을 한번. 자. 예, 들어오거라.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오늘 1일 티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원장 선생님 자리를 빼앗았어요. 꼼꼼히 네. 있어주세요. 성함이랑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9살 기타 전공 송주호와 너무 베이비 아니신가요? 근데 그 어쩌다가 일렉기타라는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미술을 했었는데 얘 체능을 엄청 잘하는 친구구나.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거 어머니가 들으시면 어떡해. 아니면 또 예체능 쪽이니까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들 계세요? 백종원 선생님 존경합니다. 친구 제가 지금 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백종원 선생님이랑 고민이 어떻게 돼요 지금? 고3이라 중요한 시기에 슬럼프가 살짝 온 것 같아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저도 연습생이라는 기간에 3년을 딱 정말 꽉 채워서 했어요. 맨날 이렇게 춤 노래 연습하고 뭐 영상 찍고 무대 보여드리고 이러는 게 한 번도 지겹거나 싫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입체를 막 전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제 실제 친구들이 일반 학생들이니까 뭐 노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휴가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라도 약간 제 경험을 얘기를 해주자면은 그럴 때에는 연습실 가서 그냥 펑펑 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굳이 억지로 좋아해보려고 하지 않고 쉴 때만큼 그냥 하루를 통으로 푹 쉬어본다던가 그냥 연습실 와서 맛있는 거 먹고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좀 떠들다가 그러고 이제 집 가는 거죠. 충분히 그런 휴식이 있어야 또 다음날에 아 나 오늘은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했고 이런 방법을 조금 추천드려요. 어떻게 좀 고민 해결이 됐어요? 네, 그냥 진짜 원장쌤으로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또 고민이 있어서 친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사람을 대할 때 앞으로 몇 번씩은 더 봐야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가끔씩은 감정이 드러날 때도 있잖아요. 사람 대하는 게 항상 좋을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이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할지를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원치 않은 마찰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상대가 만약에 나를 너무 무례하게 대한다 싶으면은 진짜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I don't care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더 편하고 본인 정신 건강에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더 잘하는 것이 더 훨씬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름이랑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는 18살 보컬 전공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와 근데 노래랑 되게 네.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그렇군요. 오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 뭔가 고민이라던가 얼마든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약간 평소에도 약간 노래를 할 때 많이 긴장되고 몸이 굳다 보니까 약간 퍼포먼스 같은 게 잘 안 나오는데 아~ 큰 무대에 서거나 네. 사람들 앞에서 할 때는 더 긴장이 되고 맞아요. 네. 나나님께서는 무대를 많이 경험해 보셨고 네,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습실에서 본인이 본인 거울을 보고 연습하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카메라 많은 분들이 계시고 3분 안에 나의 모든 거를 다 보여줘야 한다 하면은 당연히 떨리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내가 거울을 보고 만족을 하더라도 한 160%로 더 연습을 해놓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저는 또 춤도 같이 항상 하면서 하니까 뭐 바닥이 미끄러울 때를 대비해서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연습을 해보고 표정 같은 것도 가면은 무조건 굳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 조금 더 과하게 많은 표정 낼 수 있도록 연습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연습을 해주는 게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그 이 학원 이름을 볼 때마다 계속 더 훌쭉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안 됩니다. 왜요? 저희 작년을 믿기 때문에.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음악에서도 루트라는 뜻이 사실 큰 베이스 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기초되는 음이기도 하고 기초부터 잘 쌓아자 따뜻한 의미도 있고 후르츠는 사실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실패입니다. 교육사 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기부 콘서트를 여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학생들이 참가비를 내고 이 공연을 같이 준비를 합니다. 인원만큼 제가 이제 기부금을 학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기도 하고요. 진짜요? 네, 그게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굿즈를 만들어서 그 굿즈 판매금으로 전액 기부를 하기도 하고. 진짜 대단하시다. 네, 그래서 매년마다 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네. 그런 마음씨가 아, 감사합니다. 여기가 또 착한 가게잖아요. 네. 착한 가게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이 착한 가게의 기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용인시 청소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했으니 또 그 친구들에게 또 다시 베푸는 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서 학원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이따가 이제 퍼포먼스 이제 애들 학생들 가르쳐 주실 텐데 네. 괜찮으시다면 이 티셔츠를 제가 선물로 드리고 입고 해주시면 기부 콘서트가 더 우리 우아의 라나님 때문에 통보가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짜 네. 우와 근데 이거 직접 디자인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저희 부원장님이 직접 디자인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와 뭔가 입욕제 같아요. 그럼 제가 이걸 입고 변신해서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구두구두구두구 공연장. 와 진짜 고. 와 진짜 고. 제가 다 알려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어요. 이건 저희가 우리 나나님 축하한 무대로 선물 드리는 거고 제가 퍼포먼스 하는 곡도 또 따로 보고 있거든요. 공연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자 봐도 될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너무 영광이에요. 어떻게?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아! 다른 사람 같아. 와, 와, 대박. 뭐라 그래야 되지? 완. 그니까요. 아니, 뭐예요? 고민 없으실 것 같은데? 너무 멋있으셨어요, 진짜. 멋있으셨어요. 피아노 눈물 날 뻔했어요. 멋있다. 여기 좀 가까이 좀.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 이렇게 멋진 무대 꾸며주신 거 봤을 때 또 해주고 싶은 말은 두 분이서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시잖아요. 그럴 때 서로서로 눈을 마주치고 입모양을 보다 보면은 더 합도 잘 맞아지고 뭔가 화음도 더 예쁘게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 하나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친구가 진짜 너무 멋있게 솔로로 지금 기타를 쳐주시는데 뭔가 그럴 때 가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저 친구도 집중을 시켜주시면서 그래서 같이 뭔가 노는 느낌으로 무대의 구성 중에 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런 팁들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셔가지고 한번 공연을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화이팅! 네, 가볼게요. 오, 자신감 붙었어. 몰라. 네! 좀 손 더 와일드하게 써도 돼요.
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거죠. 오케이, 고, 고! 와, 왜 이렇게 웃어? 다 천재 아니에요? 진짜 몰입 엄청 잘하네.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한번 코멘트 줬다고 이렇게 달라지는 건 진짜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요. 뭔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좀 생긴 게 아닌가 느낌이 진짜. 들어서. 조금 몸이 조금 편해지니까 목소리에 자신감이 더 붙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 본능이 있나 봐요. 본능에서 나오는 게 보여요. 다음 주 또 공연이라고 하는데 떨지 말고 진짜 지금처럼만 보여줘도 제가 느끼는 거 그대로 여기 채워주실 모든 관객분들이 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즐기면서 더 그냥 자연스럽게 에너지 있게 하면은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아! 나 언니 오늘 이제 업무 끝났는데. 네. 오늘 업무 아주 뭐라 그럴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애정이 가기도 했고, 오늘은 뭔가 힘들다기보다 그냥 도움이 엄청 많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재밌었던가? 재밌었던 거는 방금 친구들이 멋진 공연을 보여준 거. 어떤 평가 받으신 거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원장 선생님의 입꼬리가 내려가질 않을 것 같은데요? 원장 선생님! 아직까지도 어색하네요. 네. 일단 이런 텐션을 가진 분을 옆에도 있으니까 기가 좀 빨리는 듯한 했으나 그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텐션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은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기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장님들이 저를 네. 되게 감당하기 힘들어하세요. 전 그냥 밝은 것 뿐이에요. 해치지 않아요.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솔직한 평가. 네. 오늘 일단은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일단 텐션이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것 때문에 올해 공연이 더욱더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좋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네. 자, 원장 선생님의 평. 같은 분야다 보니까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마음이 전달되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예상대로네요. 오늘은 다음 주에 네. 콘서트인데 화이팅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조언들 친구들한테 많이 해줘서 더 훌륭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오늘 업무는 적성이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업무야 뭐 적성 그 자체 그냥 100% 꽉 채워서 만족이죠. 고민 해결이죠, 아무래도. 공감과 동시에 현실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딱 오늘만큼 멋쟁이 언니 누나지 않았나. 업무 한 줄 요약. 고민 타파!